낯선 나라를 진정으로 느끼고 싶다면 시골로 가봐야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네. 낯선 나라의 시골.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외국의 시골은 어디였나요? 저는 일본이요. 일본. 그 가지고 있던 개념이랑 좀 달랐어요. 도쿄는 거의 서울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약간 외곽으로 빠지니까 아침에 조식 먹고 딱 나왔는데 사람들 밖에 나와서 쓰고 있더라고요. 쓰러? 뭘 쓰러? 앞에 아, 마당을 쓴다고요? 마당 아니고 길을 길을. 본인들, 그러니까 집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우리 옛날에 왜 골목 쓰던 그쵸. 그런 거를 하고 8, 있더라고요. 90년대 감성 네네. 그때? 근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깜짝 그렇군요. 놀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직접 나와서 쓰고 있구나. 어느 동네? 그게 후쿠오카였는데 후쿠오카 그 텐진 시티에서 약간 뭔가 한 3,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뭐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골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복불복이 있는 게 시골의 그렇죠. 인프라가 뭐 워낙에 이제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괜히 감성 찾으러 갔다가 고생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여행을 왔다가 우리 시골로 가야 돼. 강원도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그러면 있죠. 고생이지 예, 네, 그거는. 고생이죠. 예, 갔다가.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인프라까지 없으면은 그렇죠. 이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로 가더라도 저는 이제 약간 그 중간을 좀 찾아가지고 시골이지만 정보가 좀 있는 시골로 가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 나라 말이 굉장히 유창하거나 현장에서 뭔가를 자기가 아, 변수에 대처할 수 그렇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정말 생전 처음 가보는데 뭐 블로그에도 안 나오고 검색해도 그렇죠. 안 나오는데 이런 데 가봐도 너무 감성적으로 좋겠으나 리스크 테이킹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보가 있는 아, 네, 그럼요. 그 그 정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세상에 혼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그치. 드는, 특히 여행 갔을 때 그렇게 되면은 혼자서 이제 낙오된 것 같은 느낌 들고 멘탈 나가죠 그렇게 되면은. 네, 멘탈 나가죠, 그렇습니다. 진짜로. 고즈넉한 시골에서 아주 되게 감성 있게 멘탈이 나가요. 멘탈 부서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보면은 대도시보다는 좀 소도시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전 스페인에서 론다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이게 원래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데요. 론다의 누에보 브릿지라고 이제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잠깐 그거밖에 없거든요. 진짜 그 동네. 그거 하루 가서 잠깐 그거 보고 당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이제 일정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오히려 그런 당일치기 하는 소도시 같은 데 가고 며칠씩 묵으면은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못 보는 그 도시의 조금 더 숨겨진 매력 같은 그렇죠. 거를 좀알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저는 여행 갔을 때 되게 좋은 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알려진 데 말고 알려져 너무 있는데 작은데 말고. 알려져는 있는데 당일치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며칠 묵어보는 거야. 이러면 좀 새로운 그 그렇죠. 매력을 좀 발견할 아무래도 수제 있는. 정보도 조금 예,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없는 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언어가 자유롭지 않다면 조금 주의하시고. 걔는 시골 얘기로 빠졌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 여행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라그 메이드 인 프랑스 또 아, 메이드 인 프랑스. 프랑스의 어떤 또그 시골 정취를 좀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감흥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감성을 브랜드이지만 중국에서 네, 그렇죠. 정리정돈하고 있어요. T98ACE 모델이고요. 오늘 57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라인업들을 했는데 98은 또 처음이에요. 오늘 98도 처음이고 다음 시간은 170도 처음인데 오늘은 ACE 오디터리움의 쿼드웨이 일렉트로닉이고요. 다음 시간엔 T170 역시 ACE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DC 드레드넛 쿼드웨이 일렉트로닉입니다. 가격은 전부 다 60만 원 전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사실 최근에 했던 라그가 스쿼드에서 뭐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라그 기타 자체가 그 스쿼드에서 제일 불리한 대역이 이제 중가 때거든요. 중가 맞아요. 때. 예. 그래서 보면은 뭐 50만 원 전후 이런 애들이 가성비가 완전 잘 나오기도 쉽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애매하죠. 애매한. 하이바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에 그 테크니컬한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좀 없어갖고 70점 언저리 다 네, 뭐 유저빌리티가 조금 70, 더 높고 그런 쪽은. 72, 뭐69 제일 잘 나온 게 하이바이브 뭐 그건 잘 나왔네. 74.5, 네, 요 정도. 그리고 74점이 예전에 했던 것 괜찮지 중에 다 않았어요? 8, 8.5, 예. 네. 73점. 그리고 이제 싼 거, 막 46만 원 이렇게 가면 65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애매한 거죠, 여기가. 자,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펙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브라운우드라는 게 있어요. 브라운 브랑코우드. 이거 저희가 저번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구글링이 실패했는데 이번에 제가 정보를 하나 찾았거든요. 브라운우드라는 게 도대체 뭔가? 특히 브라운 브랑코우드는 아무리 검색해봐도 라그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 무슨 회사 뭐 뒤뜰에서 나무 기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으로 뭔지 모르니까 안 나오니까 찾아봤는데
이제 카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카야는 동아프리카 마호가니입니다. 마호가니 대체목인데 이제 여기 나오는 브랑크 우드는 로즈 우드의 대체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 우드는 에보니의 대체목이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브라운 우드 블랙 우드가 애초에 여기 이제 로즈우드에서 그 협업을 맺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블랙우드 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블랙우드 테크라는 회사에서 요즘 이제 사이테스 때문에 로즈우드나 그렇죠. 에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죠. 마호가니도 이제 특정 그 원산지는 못 쓰게 되고 거래도 어렵고 가격도 올라가니까 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목재 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뭘 고민을 했느냐 하면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쇼사이클 굉장히 빨리 자라는 그런 소나무 숲을 이제 플랜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무를 갖고 와서 그 나무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여기 그 뉴질랜드 그 소나무가 라디에이터 파인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뉴질랜드 파인이라고 해서 뉴송 혹은 비슷한 게 또 칠레에 있어서 칠레송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제 라디에이터라는 게 이제 방사대칭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뭐 결이 좋겠지 그냥 아 결이 좋게 결이 만들어야지 결이 곱고 빨리 자라는 결이 곱고 빨리 자라니까 엄청 공급은 원활한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로즈우드나 뭐 이런 다른 음향목들처럼 음향목적인 특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으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뭔가 가공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건조를 하고 뭐 압착을 하고 해가지고 덴시티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조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로즈우드나 에보니 정도의 이제 수분 함유량을 만들어서 뭐 5%대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싼 값에 사이테스에 걸리지 않는 대체목을 자기네들끼리 자체 개발을 한 거죠. 아하. 그걸 한 회사가 이제 브라운우드 테크라는 회사고 그 회사랑 기술 제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라그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브라운우드는 그 라디에이터 파인으로 가공해서 만든 로즈우드의 대체목 가공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랙우드는 에보니의 성질이랑 비슷하게 만든 에보니의 대체목. 어차피 나무는 같고 나무는 이제 뉴송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수분 함량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압착을 해서 덴시티를 어느 그렇지. 정도로 할 것이냐 해갖고 로즈우드의 성향을 갖게 에보니의 성향을 갖게 이렇게 두 개를 가공을 한 다음에 헷갈리니까 까맣게 칠하는 거야 하나는 그리고 블랙우드라 해가지고 에보니 대체목으로 쓰고 하나는 브라운으로 칠해갖고 로즈우드 대체목으로 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색깔이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성향에 맞게 그냥 어울리는 색깔로 칠한 거야. 로즈우드 대체목은 브라운, 에보니 대체목은 블랙.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브라운 이 브랑코는 사실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요. 네. 브랑코가 뭐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뭔지.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한 게 뭐 브랑코시인지 뭔지 뭐, 모르겠는데 알 수 없어요. 하여튼 브라운 브랑코 우드라는 거는 이제 이 라그에서 이 뉴송을 가지고 가공한 그 가공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게 로즈우드와 에보니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사이테스에도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속 시원하게 뭔가 하나를 찾아냈어요. 저희가 계속 이 브라운 브랑코우드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그렇지. 뭔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스페셜 해보겠습니다. 57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cm 두께는 무게는 2.22kg 두께는 106mm 구프레 뒷둘레는 78mm이고요 쉐입은 오디토리움입니다. 매시브 카야 축구판에는 카야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 4개 역시 카야. 헤드번시는 다이캐스트 18:1 기업이고요 너트는 블랙 그라파이트 43mm 너비입니다. 지판은 말씀드렸던 브라운 브랑코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0mm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렛은 20프렛 프리앰프는 스테이지 라그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브랑코우드고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그 괜찮아요 사운드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세계관이 넓진 않거든요. 베이스 영역도 그렇고 저음 영역도 그렇고 하이 영역도 그렇고 넓진 않은데 깔끔한데요? 깔끔해요 진짜. 매콤한 것도 살짝 이렇게 막 너무 맵거나 막 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말라 있는 느낌이죠.
뭐예요? 뭐냐 하면 그거야. 수제 만두 전문점 뺨치는 냉동 만두 같은 거야. 비비고 같은 거야. 요즘 냉동 만두 너무 잘 나오잖아. 너무 맛있는. 너무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그냥 집에서 잘 쪄내기만 해도 만두 전문점 부럽지가 않아. 맞아. 그 느낌이야. 전혀 부럽지가 않아.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딱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오늘따라 왜 얘가 소리가 더 좋게 들리나 고민을 해봤는데 요새 우리가 날씨가 굉장히 꿉꿉하고 아, 습도도 그렇죠. 많고 덥고 악기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가공이 끝맞춰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열에도 강하고 습도에도 강하고 뭐 부식이라든가 뭐 여기 우리나라에는 뭐 전혀 없지만 흰개미 뭐 이런 거에도 되게 내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정리정돈이 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진짜로 그 실제로 어떤 환경이 안 좋을 때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더 영향을 덜 받아서 오늘 딱 했는데 다른 기타들보다 상태가 좀 더 상쾌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좋네요. 오히려 근데. 공산품이어서. 그건 좋네. 팅커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죠? 아, 장인의 손맛은 아닌데. 그렇지. 빌키트야. 아, 그 말이. 너무 화가 와닿는다 갑자기. 너무 잘 만든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맛있네 이러고 먹어. 대단한 뭐 감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가격이랑 편의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옵션이네요. 아침에 탁 배달돼 가지고 딱 그 느낌. 제가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픽업이거든요. 픽업인데 이거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다 중립으로 놔두고 연주를 한번 해 볼게요. 얘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잡아볼까요? 자. 미들만 빼면 되지 않을까? 여기 미들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래서 미들 로우를 좀 뺐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잡고 베이스 살짝 올리고 트러블도 살짝 올려 볼게요. 네. 잘 잡히네요. 그래서 이게 잘 잡히죠. 소리 괜찮죠? 그러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안 잡았어요. 제가 미들 아예 빼볼게요. 미들 아예 빼고 하이 조금 더 올리고 베이스 더 올려가지고 스쿱 더 넣고 한번 들어보세요. 훌륭하죠. 이 정도로 잡힌다는 게. 네, 베이스 트랩을 다 깎아 볼게요. 미드를 아예 다 깎고 그 베이스만. 그다음 트랩을만. 이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네. 너무 과도하지 않고 사운드가 되게 좋게 빠지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밀키트도 똑같은 밀키트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그 밀키트 만드는 거하고 못하는 사람이 끓여내온 거하고 다르다 맛이 알죠. 아니, 라면을 끓여도 라면을 끓여도 네. 그것도 손맛이 있는데 맞아. 밀키트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리를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손맛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좀 있어. 네. 반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뭘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완제품 아니고 좋네 괜찮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은데? 괜찮죠? 정말 너무 적당해서 할 말이 없네. 이게 이렇게 딱 들으면 이게 어디서 들어봤지?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는데 그 교회에서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이런 느낌을 많이 좋다 뭔지 알겠죠? 튀지도 않고. 맞아요. 너무 이렇게 막 뭔가 소리가 안 좋지도 않고. 딱 그냥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성령 충만한 느낌. 적당히 성령 충만하게. 그런 느낌. 그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아, 네, 이거는 G키 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G키 무제. 오늘은 약간 좀 그런 전부 다 컨트리로. 컨트리 느낌으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영웅슈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네.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게 약간 저한테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튀지 않지만 그냥 적당히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적당한 성령 충만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비비고 딱 그 생각을 했던 그 냉동 만두가 만두 전문점의 어떤 퀄리티를 위협하기 시작한 첫 그 냉동 식품이 저는 그 비비고 만두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합쳐서 비비고와 락을 합쳐서 비비라고 이렇게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와 인정. 와 비비라고. 비비라고. 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수고도 발표하겠습니다. 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점 이게 약간 잘못 들었습니다. 그죠? 병장 됐어. 병장. 잡습니다. 잡습니다. 수고 발표했습니다. 사운드 22, 네,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6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69점, 평균 69점. 똑같이 나왔네요. 네. 네. 이게 뭐 라크가 딱 보면은 70점 약간 못 미치는 점수들이 되게 많아요. 60점대 중후반.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네, 네. 그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60점대 이 40만원대는 60점대 거의 중반이거든요. 음흠. 그래도 거의 이제 70점까지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T170ACE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